이게 말이에요. 이웃과는 정확히 못 밝혔어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 있던
방식, 그걸 재치라고 한대요. 몰랐죠? 그리고 그
그래도 제 직분이라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보세요. 생각을 단순화시키지 않고 응시하고 귀담아 들어서 생각이 서로 대화하게 한다. 이거 뭐 니콜라브리오 관계미학 아닙니까? 아이 참. 그러니까 웬만한 위트를 잘 쓰는 사람은 관계미학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침착되어 자기만감에 빠지지 않고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 아까 현악태도인 사람은 딱딱해진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 친구는 그래서 심정을 작동시키지 않고 지성을 써야 돼. 이 얘기는 어필을 할 때 구질구질하게 어필 안 한다는 얘기죠. 제 친구는 지성으로 어필을 하는데 이유가 이 사람 생각, 이 사람 생각들을 착착 돌릴 줄 안다 이거예요. 자, 그럼 협의에서는 희극에서 장면을 정교하고 경쾌하고 절단에 속여하는 재능이랍니다. 난 참, 그런가? 그런가 봐요. 일단 잽싸다. 아, 요 굉장히 타고나는 재능 같긴 한데. 그래서 세부 기술을 적용을 시켜보면은 이때는 역설을 쓴다든지 상투어를 인용한다든지 비유를 쓴다든지 중의법을 쓴다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서 그냥 갖다가 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간용어 갖다가 넣는다고 쳐보세요. 비유 이런 걸 갖다 넣을 때 그냥 그냥 꽃을 비유할 때 뭐가 있어요? 꽃은 피색이다 이렇게 유추 그냥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근데 피색에서 여러분들이 요즘 뭐 비트 뭐 이렇게 떠오르면 꽃색깔이 뭐 비트종이 똥가래에서 흘렀대 비트가 여러분 비트 많이 먹고 다음 날 화장실 가보셨어요? 그 느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한번 뭐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상표나 관용 품정이 어떤 비유가 들어오더라도 걔 트위스트를 한다든가 걔를 불합리하게 역전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재치가 발생한다. 그래서 또 재밌는 것은 방금 제가 비트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피똥 이렇게 됐는데 신체와 정신, 물리 이런 애들의 개를 다 섞어서 왔다 갔다 할수록 이게 재치가 좋다. 당연하죠. 제가 옛날에 떠오른 거 이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우리 삼촌이 젊었는데 이게 빨리 오셔가지고 좀 심하게 빨리빨리 느껴지시라고 그래서 삼촌 이거 머리가 너무 빨리 빠지네? 갑자기 너무 수없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런 말. 그러니까 이제 생겼어. 재치가 생겼어. 나는 이마가 너무 넓어. 이마가 너무 넓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대머리가 이마가 넓은 사람으로 자기가 그거를 하나의 관용어를 이마가 넓고 있는 사람은 보통 뭡니까, 우리한테? 앞길이 훤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관상 좋다고 그러죠. 그 관용과 비유를 자기 대머리 상황을 비유하는 데다 갖다가 넣고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 상태에 좋은 사람으로 확 만들어버려요. 이해했어요? 까지도 머리 벗겨진 사람을 앞날이 허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거야 자기가. 자 그런 재치.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사실은 말 중에 농민이어가지고 장난치는 건 사실 말장난이야. 당연히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전위는 계속 보시면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표현을 다른 것으로 가고 일종의 바꾸는 건데요. 그랬을 때 이거는 예들이 이제 더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트위스트가 많이 들어간 거다 대체가 많이 된 관용어를 쓸 때 이것은 하나의 농담 차원으로 일단 말놀이가 되는데 아까 말장난에서 말놀이가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농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여기 보시면 최대가, 최소가 그 다음에 최선과 최악 실제하고 이상, 자연과 유리 이런 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즉, 꼭 나, 뭐 최선에서 최소로, 최악으로, 최악에서 최선을 향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극은 방금 그 아까 윤리의 잣대로 움직이진 않는다고 했어요. 서로 막 쌍방향이에요. 근데 여기서 웃기게 만드는 건 뭐냐? 얘네가 간격이 좁아지면 효과가 더 미묘해진다. 예를 들어 이런 예가 뭐가 있을 거야? 그 나는 지금 딱 안 떠오르는데 너무 예민한 얘기가 그 두 개가 너무 명명백백하게 떨어져 있는 건 하나도 안 웃기다 이거예요. 그쵸? 그건 우리 느끼겠죠? 그래서 얘네가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어. 우리 미술에서 뻔하다 그러는 거 있죠? 뻔한 효과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뻔한 건 안 웃겨요. 자 그래서 이걸 하는 기술이 이제 나오다시피 패러디, 과장, 비꼬기, 익사. 이거의 영어가 이제 희문이 패러디고 과장은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몸벨리시라고도 하고 익세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익세저레이션은 좀 드라이한 표현이 몸벨리기도 하죠. 하이퍼볼이라고도 하고 비꼬기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웃긴 만큼 하면은 정말 웃긴다. 그러니까 웃긴 게 비웃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경우는 성격 흉내에 가까워지는 건데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이러니와 휴머가 이렇게 오묘한 차이가 있는 거 아셨어요? 난 이거 아무리 봐도 헷갈리거든. 아이러니는 휴머가 다른 하나에선 믿게 하는 소사학이라고 했어요. 얘가 얘인 것처럼 철떡같이 숙이는 작법이 아이러니랍니다. 그래서 그거 깜짝깔게 할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할수록 효과가 좋다는 거고, 휴머는 얘를, 얘 하나를 그냥 막 무지무지 팔리시를 딴질딴질딴질 해가지고 얘가 엄청 좋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2차원 일종의 천연덕스러운 구체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건 뭐 아이러니냐 휴머를 놓고 서로 고르시오. 국어 시험 안 나오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어쨌든 하나는 수사학적인 효과고 하나는 정밀하고 정확하고 과학적일수록 좋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수사학을 많이 들여줄수록 좋은 거고, 하나는 구체적이고 전문 정보를 많이 투여할수록 좋다. 이게 유머랍니다. 자, 이러니 우리가요, 그동안 이렇게 내가 그다음부터요,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남들이 쓴 거를 우연히 보면서 유머자 나온 거를 다 집어넣었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쉽게 쓰다니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적용시킨 작업에 대해서 이제 째려봅니다. 어디가? 이러면서 이 공식이 막 왔다 갔다 갔는데, 물론 공식대로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자, 성격 기극은 일단 전제가 있어요. 한 단계가 바뀌는 겁니다. 이제 저는 챕터가 바뀌었어요. 성격 기극의 챕터는 내용이, 자, 일단 성립이 되려면 이러면서 이웃과와, 참고로 이웃과의 이 얼굴을 보시면, 이 얼굴 봤어요? 이 모습이 핵심이에요. 통속 기극의 핵심이에요. 자기 얼굴인데 하나는 나 졸라 철학적 딱 이러고 한국에서는 이러고 있습니다. 이 딱딱해진 배려성을 보고, 이 유들유들한 배려성이 보고 있죠. 어쨌든 이 분위기랑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건 이거 나는 생각을 못했던 지점인데요. 감동을 그치는 지점부터만 웃음이 시작된다. 이야,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거를 말을 쉽게 풀면요,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엉기고 소리, 이게 구질구질하게 놀시고 말아야 웃을 수 있다 이겁니다.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 안 웃긴다 이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예컨대 너무 무서워, 뭐 공감, 그러니까 막 공감이 확 들어왔어, 혹은 무서워, 혹은 연민이 생겼어, 이러면은 또 그것이 그래서 그 와중에 막 감동을 줬어, 이러고 있다면 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단 한번 울음이 터지면, 그 무슨 울음이든 슬픔이든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인게이지입니다. 몰입 상태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요, 이렇게 살짝 붙어요. 이게 감정이. 감정이 작동식 들어가면은, 웃는 거는 사실 잘 안 들어와요. 물론 이제 대충 울다가 끝나갈 때, 이렇게 되죠. 하지만 완전 감정 몰입이 되어 있을 때는 웃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터뜨린 전반적인 그 전제는 감동을 받는 안에 있어서는 거기에서 분리돼서 웃음을 터뜨릴 수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희극은 어떤 면에서든지 속격을 해놔야만 되고, 속격을 시킨 상태에서 다시금 방금 보신 온갖 기술 있죠? 그 기술이 들어가게끔 다시 기교를 부려야 되는, 동시에 그러니까 사람을 좀 냉하게 만들고 다시 유들유들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잠깐 헷갈린 거에는 감동하고 꼭 같은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근데 그 안에서는 메커니컬이 이런 과정이구나. 두 번째, 그래서 이걸 좀 심하게 쓰면 이 사람 말이 관객의 입장에서는 감각을 좀 약간 누르고, 무감각해지고, 인물의 경우는 사회성이 좀 떨어지면 희극효과가 산다. 자, 이건 뭐 그래서 그걸 이 사람이 자동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근데 그 긴장 상태가 딱 깨지면서 방심하면 그 사람이 사실은 남들 속에 있기 힘들어. 빨리 집에 가야 돼. 그렇지 않아요? 바깥에 나갈 때 가면 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동주의라는 상황은 긴장된 상태에서 딱딱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동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사회적 용어로 풀면 약간 비사회성인 거고, 관객 입장에서는 약간 무감각한 것이어야 된다. 어? 근데 이제 요거를 악용해가지고 파쇼에서 파시즘에서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혹시 인형 같지만 되는 기능으로 살린 거죠. 악용해서, 그죠? 희극은 원래 웃음은 감동, 그러니까 자기가 감정이입되거나 하는 지점에서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는데 웃는다라는 걸 알고, 떨어져 있는 그 상황 상태에서의 상태로 딱 얼려놓고 웃음을 계속 표현시켜가지고 이제 파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독립병이나 후배학실성 정확성 이런 말이 나왔는데 마치
타고 이미 올라오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게 있잖아요.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쓱 미끄러져. 이걸 우리는 낙타 표현처럼 마치 인사를 써요. 술 먹으면 꼭지를 내게 쉐악 하는 거 아니에요? 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희극적 성격이 있다. 우리한테 들어있는 굉장히 강한 희극성이 있다. 그 지점이 뭐냐? 명랑미역이라고.